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.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.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 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5.4%였습니다. 특히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경우가 33만 5천 명으로 쉬는 청년들 중 전체의 75.6%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들과 달리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42.9%로 가장 많았습니다. SBS 손승욱입니다.